다 맛있겠다. 그래, 역시 라면에는 김치가 딱, 김치라면이지. 그래, 김치라면. 컵라면을 먹으면 이게 튀김면이라서 좀 느끼해. 느끼하면 어떡해? 그럴 때 김치를 아, 이거 김치 이거 감질맛 나네. 이거 김치 이거 감질맛 나네. 뭐 이렇게 조그만 걸 넣어놨어. 이게 무슨 김치야. 아, 김치도 같이 사올걸.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토마토 김치, 수박 껍데기 김치, 파인애플 김치, 그리고 망고 김치.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김치 특집입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제이제이의 또 왜 뭐? 자, 이번 시간에는 아니 세상에 이런 걸로 왜 김치를 담는 거야 싶은 재료들로 만든 김치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많은 여러분들께서 뭐 요런 김치들을 리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파인애플, 망고, 토마토, 수박 뭐 이런 걸로 김치를 누가 담으라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있어요. 진짜로 있는 김치들이고 레시피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레시피대로 김치를 담궈봤습니다. 진짜 상상치도 못한 조합으로 내가 이렇게 김치를 담그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얘네들이 과연 과일로 먹었을 땐 맛있지만 김치로 먹었을 때도 맛이 있을지. 오늘의 첫 번째 김치를 먹기 전에, 많은 여러분들이 바나나 김치를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인터넷에서 바나나 김치를 검색을 해보니까 바나나로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고 SNS에서 옛날에 이런 게 유행을 했대요. 아니 세상에, 바나나를 껍질을 까 배추김치를 딱 올려요. 근데 요거를 먹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꿀조합이라고 합니다. 꿀은 무슨 김치랑 바나나야. 고구마랑 김치는 이해를 하겠는데 바나나랑 김치가 과연 어... 아이 진짜. 오늘의 첫 번째 김치, 파인애플 김치입니다. 파인애플로 담근 김치입니다. 아니 그냥 과일로 먹었을 때 새콤하고 달콤하고 살짝의 신맛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맛있는 파인애플이 굳이 고춧가루와 젓갈을 만나면 김치가 되는데, 굳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신선한 조합이다. 막 엄청나게 막 이거 계속 먹고 싶어 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처음에 제가 파인애플 김치를 담그자마자 집어먹었을 때는 과일이 좀 단맛이 좀 덜 느껴졌었는데, 아무래도 냉장고에서 며칠 동안 숙성을 시키다 보니까 당도가 조금 더 더해져서 김치의 양념과 조금 분리되는 느낌을 갖지 않나 싶은데, 엄청나게 화를 낼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아까 그 뭐 바나나랑 김치 먹는 것처럼 화를 낼 정도는 아닌데, 아 진짜 씨, 입 안에서 파인애플의 과즙이 팡팡 터지면서 그 과즙 국물들이랑 김치 양념들이 이제 뒤늦게 섞이는 느낌이에요. 상큼함으로 시작해서 매콤함과 짭짤함으로 끝나는 느낌입니다. 애매하다. 그래도 이게 김치기 때문에 이 녀석들과 함께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흰 쌀밥과 라면입니다. 자, 한번 밥과 라면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자, 흰 쌀밥 위에 파인애플 김치. 그래, 밥이랑은 잘 어울릴 수도 있어. 밥이랑은 안 어울린다. 아, 이게 뭐야? 이건 디저트도 아니고 반찬도 아니고.
뭔가 이게 파인애플이 되게 새콤달콤한 맛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아이스크림이랑 밥을 같이 먹으면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 느낌? 뭐야 이거. 아무튼 안 어울립니다. 자, 그렇다면 라면과 함께 했을 때는 어떨지? 짠! 라면과 함께 파인애플 김치를 집어서 한 젓가락 해보겠습니다. 아이 정말. 아이, 안 집혀. 어? 살짝은 어색한데 오묘하게 조화가 되는 느낌. 그렇다고 좋아 이 정도의 조화는 아니다. 그냥 그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라간 느낌, 그 탕수육 소스 안에 파인애플 들어있어갖고 돼지고기랑 같이 먹는 뭐 그 정도의 어색함? 근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갑자기 밥이 엄청나게 상큼해집니다. 근데 어울리지 않아. 넌 아니야. 오늘의 두 번째 김치, 수박 껍데기로 만든 김치입니다. 자, 수박 김치라 그래서 저는 수박 안에 내용물을 갖다가 김치를 담그는 줄 알았는데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수박 껍데기로 김치를 담그시더라고요. 인터넷에 레시피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게 만들 때 수박의 그 겉에 초록색 껍데기 부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안에 과육 부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중간 부분들로 만든 김치입니다. 자, 이래서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냥 깍두기 같거든요. 근데 이 수박 껍데기를 음식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생소한데 김치로 담갔을 때 맛은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밥이랑 먹으면 그냥 맛있지.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삭함이랑 꼬도람을 동시에 갖고 있어. 아, 이건 그냥 밥반찬이다. 밥반찬 하라고 만든 거다 이거. 여러분, 수박 먹고 껍데기 버리지 마세요. 이거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와, 식감이 예술이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수박을 먹으면은 안에 과육만 먹고 나머지 껍질은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다. 그냥 뭔가 수박의 그냥 재발견이에요. 라면이랑 먹어도 분명히 맛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김치인데. 와. 수박의 재발견. 멋있다. 와, 이거는 좀 아까운데? 밥 말아야겠다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이거 잘 만든 것 같아갖고 다른 걸 못 만들어서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맛이 없는 것 같아. 파인애플 김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수박 김치는 진짜 깍두기와 무말랭이의 딱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밥 말아 먹으면은 이거는 오졌다.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 요 아야 이거 있잖아요 그 수박 먹으면 이제 무조건 김치다. 리뷰가 아니고 먹방을 해버렸네. 맛있네. 오늘의 세 번째 김치, 토마토 김치입니다. 토마토로 만든 김치입니다. 씹는 순간 입안에서 팡 터지면서 그 특유의 그 향과 시큼함으로 맛있는 채소인데 김치로 담궜습니다. 근데 얘는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워낙에 많은 요리에서 뭐 토마토가 활용되잖아요. 뭐 피자도 그렇고. 아무튼 많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요리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채소기 때문에 이렇게 김치로 만들어서 좀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고춧가루가 묻어있는데 토마토가 원래 빨간색이어서 이게 김치로 담근 건지 원래 색이 이런 건지 헷갈립니다. 하지만 요 녀석도 똑같이 소금에 절여서 젓갈과 고춧가루와 뭐 다진 마늘과 그런 양념들에 묻혀서 만들어낸 김치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얘도? 토마토에서 나오는 그 수분이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같이 와서 뭔가 고춧가루랑 젓까지 들어오면서 일반적인 김치의 느낌에서 조금 더 이렇게 팡 터지면서 상쾌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파인애플은 그게 단맛이 너무 섞여서 조금 어색했는데 토마토 자체가 단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 그냥 상큼한 김치. 이것도 위화감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토마토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시큼함이 살짝 더해지면서 오히려 감칠맛을 더 돋궈주는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한 느낌의 김치입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한 게 아니고 토마토 그 씹으면 그 시원한 그 있잖아요 그거. 네, 그 느낌. 이것도 밥이랑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여름과 잘 어울리는 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김치를 먹는 느낌인데 물김치에 밥을 말아서 먹는 느낌이 아니고 밥을 요만큼 떠서 물김치에 슬쩍 이렇게 적셔가지고 먹는 그 정도의 느낌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과 함께 먹을 수 있다. 와, 이거는 진짜 여름용이다. 여름에 먹어야 된다. 비주얼이 여러분 조금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시원하고 괜찮은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라면과 함께 초당기 선수 지우개 라면 끓이기 트레이닝. 아이 몰라, 어려워. 초당기 선수 지우개 라면 끓이기 트레이닝 끝. 자, 먹어봅시다. 아, 이거 라면이랑 괜찮을래나? 자, 토마토 김치랑 라면을 이렇게 같이 잡아서 예전에 제가 편의점 음식 리뷰할 때 토마토 라면을 먹었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토마토 플레이크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라면 안에 토마토가 들어가서 뜨거운 토마토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좀 이상하고 미묘했던 기분이 들었는데 얘는 이제 뜨거운 라면이랑 함께 먹지만 토마토는 차갑기 때문에 거기다가 김치 양념이 또 토마토랑 나쁘지 않은 정도로 잘 어울립니다. 라면이랑도 궁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보단 배추김치가 좀 더 좋긴 해요. 나쁘진 않은데? 상큼함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 짭조름하면서 아삭함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토마토가 사실 아삭한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도 리뷰는 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라면 국물이랑도 나쁘지 않다. 오늘의 마지막 김치, 망고로 만든 망고 김치입니다. 열대 과일 망고로 만들어진 망고 김치입니다. 이 김치는 제가 담그면서 두 번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망고 김치라 그래서 그냥 일반 마트에서 망고를 사왔어요. 그래갖고 김치를 담그니까 망고가 아주 푹 익어갖고 말랑말랑하니까 보세요, 이 비주얼이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죽 같죠? 이거 되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린 망고로 담궈라,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조금 더 단단한 그린 망고를 제가 따로 구입을 해서 한 번 더 담궜습니다. 자, 이 죽같이 생긴 비주얼이 좋지 않은 요 망고 김치 요 녀석부터 한번 제가, 와 이거 진짜 죽같다 이거. 와, 맛은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비주얼이 이래서 그렇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우. 어떤 걸 먹는 느낌이냐면은 이게 망고가 푹 익어서 진짜 말랑말랑하다 못해 입안에서 그냥 녹아서 사라지는 정도로 익었거든요. 약간 좀 김치맛 뿌띠채를 먹는 느낌. 와, 그러면서 상큼함을 또 가지고 있어. 요거는 김치로 먹으면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그런 맛이에요. 됐어. 오케이, 무슨 맛인지 얘기해드렸어. 잘가 김치맛 뿌띠채. 자, 이제 진짜 망고 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자, 그린 망고가 조금 덜 익은 망고인가요? 좀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양새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김치 한 입 사이즈로 먹기 좋게 잘라서 만들어 봤는데 기존의 망고는 그 시큼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달달하면서 그 망고만의 풍미와 함께 진짜로 그냥 맛있거든요. 근데 김치로 담갔을 땐 어떨지 갑시다.
맛있어. 근데 그린 망고의 식감 자체가 살짝 이렇게 아삭아삭한 거 같으면서도 물컹물컹함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쫄깃쫄깃한 김치를 먹는 느낌이고, 망고에서 느껴지는 신맛과 단맛 자체가 이 김치 양념들이랑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찰떡궁합이에요. 망고의 향이 막 올라와가지고 김치를 이기는 게 아니고 김치의 양념이 망고 향을 이겨서 망고 향 자체는 크게 안 느껴지는데 김치가 약간 더 달콤해진 느낌. 결론은 맛있다! 야, 이거는 밥이랑 먹어도 되게 색다르고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쌀밥 위에다가 망고 김치를 이렇게 올려서 자, 같이 한번. 아까 파인애플 김치는 솔직히 약간 좀 설탕에다 밥 비벼 먹는 뭐 이상한 그런 이질감이 나는 느낌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초밥 먹을 때 조금 밥 비벼놓은 그 정도 새콤함으로 크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망고 김치가 솔직히 맛이 없을 줄 알고 마지막에 했는데 괜찮아요. 맛있어. 자, 그리고 라면에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김치 라면 콜라보레이션. 아, 이것도 괜찮네. 상큼해. 그 라면을 먹으면은 그 끝에서 느껴지는 살짝의 느끼한 맛을 얘가 굉장히 상큼하면서 달콤하게 싹 씻어줘요. 잘 어울려. 아, 좀만 말아먹자. 이게 다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께 표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뭐 괜찮네? 망고, 자, 밥 딱 말아서 망고 김치와 함께. 괜찮다. 쫄깃한 맛의 김치라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정말 해봐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고, 실제로 이렇게 같이 먹어도 맛이 괜찮아요. 진짜로 어색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 쫄깃함하고 꼬들꼬들함의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식감을 표현하기가 되게 그 쫄깃하고 꼬돌하다가 쫄곳 이상한데? 아, 쫄들? 아, 몰라. 네, 역시 그 김치랑 라면이랑 같이 먹을 때는 그 남은 국물에다가 밥도 말고 그냥 김치를 그냥 말아버려야 그냥 이게 그냥 맛있는 거지 그냥. 아이, 잘 먹었습니다. 아이, 맛있네. 자, 이렇게 마지막 김치까지 먹어봤는데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남았거든요. 예, 김치는 어떻게 해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찌개를 한번 끓여서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얘네들 다 놓고 한번 찌개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배추김치랑 깍두기랑 같이 놓고 김치찌개 해서 먹으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기름 살짝 두르고. 자, 돼지고기 앞다리살 이거 찌개용 이거 딱 놓고. 소금 살짝 치고, 후추 살짝 딱 쳐주고, 볶아요. 야, 오늘 제대로 끓여 먹는다, 제대로. 기름을 또 살짝 둘러주고, 이렇게. 살짝 볶아가지고, 설탕은 따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일들에서 단맛이 있으니까? 김치 안에다 양파도 넣으니까 양파도 안 넣어도 되고, 후추만 좀 넣고. 일단 냄새는 괜찮아. 어, 좋아. 지금 김치 볶음입니다. 이제 돼지고기 딱 제대로다. 자, 그 다음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육수를 한번 제대로 된 걸로 한번. 야, 제대로다. 고향의 맛이에요, 고향의 맛. 멸치야, 멸치. 크, 남해산 멸치. 크. 와, 육수 제대로다. 이거 미쳤다. 와, 이건 맛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이 좋은 게 들어가는데. 와, 국물 뿌얘지는 거 보소. 야, 이건 멸치를 그냥 우렸다. 자, 멸치 국물이 고향의 맛의 소리를 내면서 팔팔 끓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맛, 고향의 맛, 고향의 맛, 고향의 맛, 고향의 맛, 고향의 맛, 고향의 맛. 자, 이렇게 팔팔 끓을 때 아까 그 볶아놨던 김치들이랑 돼지고기를 한번 팍 끓여주면은 김치찌개가 거의 제대로 끓인다 그냥. 일단 때깔은 뭐 나쁘지 않은데? 간을 한번. 오, 감칠맛이 있어. 아, 다시다 넣어서 그렇구나. 그럼 조금만 더. 오케이. 이제 참기름 쏙 떨겨주고. 일단
냄새는 김치찌개인데. 자, 한번 덜어서 이 남은 밥 마저 클리어하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애플과 토마토 그리고 망고와 수박 껍질 이렇게 만든 김치찌개의 맛은 과연? 자, 일단 뭐가 이렇게 되게 건더기가 푸짐합니다. 국물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국물. 국물은 일단 그냥 김치찌개예요. 되게 깊은 맛이 나고 감칠맛이 어떻게 이렇게 돌지? 조금만 더 넣자. 잘 끓였네.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딱 올려가지고 국물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조금 식초를 조금 넣은 김치찌개. 파인애플부터 한 입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니, 식초 맛이 다 파인애플 맛이었네. 아. 자, 토마토. 아, 몰라. 그냥 다 섞어. 아, 섞어. 그냥 섞어. 아, 밥 말아서 시원하게 먹어야지. 국밥. 예? 뭔가 온갖 식감을 다 느낄 수 있으면서 막 이상한 맛이 막 한두 개씩 껴있어. 막 김치찌개. 아, 얼큰하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 조금 나빠. 아, 이게 뭐야? 어우, 상큼한데? 어우, 달콤해. 아, 그래, 김치는 이렇게 찌개를 끓여 먹어야 땀도 흘리면서 딱 그 있죠 여러분, 예, 그 얼큰함, 그 시원함, 그 아, 맛은 조금 이상한데. 어우, 갑자기 과일 향이 훅 들어오네 그냥. 아.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 왜, 먹 이런 걸로도 김치를 담을까 싶은 재료들로 담은 김치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일 김치가 상큼하면서 또 달콤함이 같이 들어와줘서 그 김치들의 양념과 어울리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파인애플 김치 빼고. 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